서울시 동작구. 이 건물에는 소셜벤처가 다수 입주해 있는데요. 회의가 한창입니다. 류정아 대표, 김영찬 기술 마케팅 팀장, 그리고 직원들 모두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인데요. 먹을 수 있는 소재들로 만들어진 장난감 겸 식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그냥 클레이 찰흙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색깔마다 다양한 맛이 있는 약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설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자일로스 설탕 소재를 사용을 해서 좀 이런 당 흡수율 같은 것들을 굉장히 낮춘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요? 찰흙처럼 조물조물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색깔 있는 식품으로 간단히 그림도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귀여운 호랑이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되죠. 먹어두니까 이제 전혀 이제 인체에 무해한 거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맛있어요, 되게. 만들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다면 유아들에게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걸까요? 류정아 대표가 소셜벤처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오랫동안 이제 편부모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었는데 클레이가 가장 약간 쉽게 아이들이랑 놀아줄 수 있는 만만한 장난감 중에 하나였거든요. 안전해요 이런 인증을 받았어요 이렇게 써있었던 그런 점토였죠. 그런데 이제 가지고 한참 수업을 하는데 뒤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놀라서 가봤는데 애기 이제 손에서 이제 발진이 일어나서 이게 팔을 이제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애기가 지금